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쟤네들은 뭐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개발이나 하고 미치광이 천재다. 저희도 평범하게 게임 좋아하고 올해 16살 코로나 나우 개발자 최영빈 잔양입니다. 일단 밖에 나오고 싶어요. 밖에 나와서 놀고도 싶고 처음에는 친구들도 방학 연기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방학이 길어질수록 이거 심각한 거 같다. 2월 초반에 시작했어요. 중국에 벌써 20만 명이 죽었다. 모아두고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많았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사이트 수정은 제가 맡고 큰 틀 같은 거나 개발은 경빈이가 하고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잠자는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강해요. 몇 시에 자든 9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오전 브리핑 기다리고 보도자료가 올라오면 뉴스보다 한 3분 빠르게 저희는 알람을 보내버려요. 의도치 않게 페이스북이나 맘카페 이런 데서 입소문을 많이 탔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어 1위 찍었을 때는 서버가 계속 마비가 돼가지고 1위가 된지도 몰랐었어요. 확 갑자기 0에서 3만 명 정도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단 마스크 사는 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돈이 많이 안 모였어요. 수익이 140만 원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검 1위 했는데 누적 페이지부가 1000만이라더니 140 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상한 게 맞아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상한 사이트라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컴퓨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선물이 뭘까? 의료진 분들께 선물을 드리자 이렇게 바꿨어요. 스페인의 회사나 코트라를 통해서 연락이 온 것도 있거든요. 개발적인 능력에서 인정받았다기보다는 추진력으로 인정을 받은 거니까 코로나 나오가 단순하게 확진자 수만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로 남기는 싫어요. 우리가 코로나 힘들 때 도움이 됐던 사이트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빠른 정보랑 다른 정보를 줬었다. 더 발전하고 커가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19가 회복이 돼서 다들 밖으로 나와서 원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